안녕하십니까. 온맨 판무성형외과 황규석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콧날개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오해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인데도 사실은 콧날개의 크기, 위치, 모양, 비율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없이 무조건 안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하면 예뻐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제가 과학적인 근거, 제가 지난 2000년부터 25년 동안 해오면서 파악한 코끝과 콧날개 모양, 크기, 두께, 위치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면 모습에서 어떤 콧날개가 예쁜 모습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면 모습에서 예쁜 코끝과 콧날개 모양입니다. 자, 우선은 크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쁜 콧날개는요, 이게 코끝이에요. 코끝의 크기보다 이게 콧날개죠. 콧날개의 크기가 작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비율이고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크기와 모양뿐만 아니라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게 비주거든요. 콧기둥. 콧기둥과 콧날개의 위치인데요. 비주보다 콧날개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이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른 영상들을 보면 예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엇 어떤 이유로 예쁘지 않은지 그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자, 제가 이제부터는 케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콧날개 진짜로 볼룸볼룸 크고 안 예쁘고 그렇죠. 자, 안 예쁘다라는 건 추상적인 거고 왜 안 예쁜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수술 전인데 참 크고 못생겼죠. 뭐가 어떤 것 때문에 왜 안 예쁜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그 조금 전에 정면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것처럼 정면에서 코끝보다 콧날개가 작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분이 왜 크고 볼륨볼륨하고 안 예쁜 코끝과 콧날개를 갖고 있냐면 보세요. 이게 코끝이잖아요. 코끝보다 콧날개가 훨씬 커요. 즉 코끝보다 콧날개가 더 크기 때문에 안 예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위치를 설명드렸었죠? 위치가 이게 비주잖아요. 비주와 콧날개 위치가 뭐예요? 거의 일자, 일직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예쁜 거예요. 그러면 수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끝은 코끝이 작으니까 코끝을 약간 키우고 큰 콧날개를 줄여야겠죠. 그래서 코끝과 콧날개 비율을 맞춰주는 거죠. 코끝보다 콧날개가 작아지게. 그리고 비주하고 콧날개 위치가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비주보다 콧날개가 위로 올라가게 수술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수술 후 사진인데요. 보시면 코끝이 커졌죠. 그리고 콧날개가 작아졌어요. 코끝보다 콧날개가 작아졌기 때문에 비율을 맞춰줬잖아요. 그리고 이게 비주인데 비주보다 콧날개 위치가 위로 올라갔어요. 비주가 아래 있고 콧날개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코끝보다 콧날개가 작아졌죠. 이렇게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전에서 후로 이렇게 바뀔 때 크고 주먹코가 뜯고 벌렁벌렁했던 콧날개가 예뻐졌잖아요. 이렇게 정면 모습에서 코끝과 콧날개의 비율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주와 콧날개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교정해 줄 수 있는 병원 어디라고요? 저희 온맨 판무입니다. 무조건 안 예쁘니까 예쁘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온맨 판무성형외과 황규석이었습니다.